오늘 무슨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어? 뭐 좋은 일이라서 생겼어? 계속 웃는데? 어? 이거 보니까 저번 주 영단어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특별 용돈 받았나 보네. 대박! 너 어떻게 알았어? 한턱사! 한턱사! 이분이랑 오, 오. 뭐야? 특별 용돈 많은 사람 기념으로 와. 떡볶이 쏜다! 어때 우리 그 봉불어먹먹 봉분식에서는 떡볶이, 순대, 튀김, 라면, 김밥까지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봉불어먹먹 봉분식이에요. 떡볶이 하나에 2,000원이니까 그거 6개 시키면 12,000원. 안 돼 안 돼. 내 용돈 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그럼 깜짝이야. 하던 거. 컵떡볶이가 좋겠어. 1인분에 1,000원이니까 그걸 6명이서 먹으면 6,000원. 딱이네. 인원수대로 컵떡볶이 6개 주세요! 떡볶이만 먹으면 뭔가 좀 허전한데.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통닭 찍어서 탁! 아, 이것만은 포기 못해! 아니, 뭘 더 시켜? 이러다 내 만 원 다 쓰게 되는 거 아니야? 더 필요하다고? 깜짝이야. 그냥 먹자! 뭐. 떡볶이는 충분하잖아!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어? 그래, 결정했어! 오늘의 순대 각이다! 순대 두 접시도 추가요! 총 만 원이에요? 아, 봐봐, 봐봐! 만 원? 잠깐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대를 먹어? 응? 왜? 아니, 순대를 왜 시켜? 순대를 시킨 건 잘못된 행동이었어! 맞아, 잘못이지. 제이한테 물어라도 부른다. 연우 네 맘대로 시키면 어떡해. 맞아. 이럴 거면 나 왜 데리고 왔어? 아니, 왜 쏜다고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연우도 순대 살 돈은 있어. 근데 뭐 아까 뭐 어? 한쪽 쏜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이제 와서 잘못이라니. 뻥뻥 뻥뻥 얘들아, 보자! 떡볶이 쏜다 했는데 제이는 이 떡볶이를 쏜다고 했는데 연우는 이 순대까지 시켰습니다. 그 연우의 행동은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한희 변호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치 게임 1, 2, 3, 4. 이렇게 연우 친구는 왜 멀뚱멀뚱 혼자 남아있을까요? 저 한희 변호사는 지금부터 연우 친구의 눈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 연우 친구 평소에 순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야, 좋아하죠. 한 입 먹을 때마다 고소하고 탱글탱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연우 친구는 제이의 기분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오로지 순대의 맛 표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치라곤 1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제이 친구 또한 떡튀김파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떡볶이 하면 튀김, 떡볶이 하면 순대. 야, 이거 국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연스레 순대, 튀김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제이가 말했던 그 떡볶이를 쏜다는 말에는 순대, 튀김까지 사준다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증인을 신청할게요. 아, 증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라. 증인은 나와서 진실을 밝혀라. 나와라! 안녕하세요. 전 어떤 말이든 찰떡같이 해석해주는 언어 박사 김해석입니다. 밥을 쏜다라는 말을 자주 듣거나 하곤 하는데요. 밥을 쏜다. 정말 밥 한 공기만 사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 그럴 법한 사전에 의하면 이 밥을 쏜다는 의미는 단순히 밥 한 공기만을 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밥이 될 만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그런 넓은 의미로 사용되죠. 네, 이 말인 즉 떡볶이를 쏜다는 뜻 또한 단순히 떡볶이 그 자체만 쏜다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를 생각하면 그 연상되는 다른 여러 분식들도 같이 사준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이죠. 그럼 통하세요. 이쯤에서 한희 변호사도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아, 증인이라고 그러라. 제발 나와라. 그만 먹으세요. 먹방이야? 맛있겠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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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증인은 나와서 진실을 밝혀라. 나와라. 심리학자 이심리 교수님의 증인으로 모셔봤습니다. 저는 연우 친구의 심리가 매우 궁금합니다. 분석이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예 예, 당연해요. 네네네. 당연해요. 연우 친구 지금부터 심호흡을 눈을 감고 심호흡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잠깐만요 집중했어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리학자 맞아요? 당신은 지금 봉보르봉봉 봉분식점에 와 있습니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요. 당신은 엄마에게 특별 용돈 만 원을 받아서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쏘도록 했습니다. 특별 용돈. 자, 당신은 컵떡볶이 6개를 시킵니다. 컵떡볶이 6개면 6천 원, 남은 돈 4천 원. 그런데 그때 제 이 친구가 엄청 눈치 없게 사장님 여기 순대 두 접시 더 추가요. 안돼 순대 두 접시면 4천 원인데 아 이 남은 돈으로 이따가 갔대 과자 사 먹으려 했는데 안돼 보셨나요? 그럴 법한 배심원님들 연우 친구의 심리 친구가 쏜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먹고 싶은 순대를 마음껏 시킨 거예요. 본인의 용돈으로 쏘는 거였다면 이렇게 음식을 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EBS의 위대한 영웅 펭수도 이런 명언을 남겼었죠. 눈치챙근 제가 떡볶이를 쏜다고 했을 때 용돈 안엔 이만큼을 쓰겠다는 어느 정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순대를 시켰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연우는 그저 친구와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에 순대까지 잘 먹으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도란도란 우정을 쌓고 싶었을 뿐입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세트 메뉴라니까. 아니야 난 떡볶이만 쏜다고 했어. 아니 떡투트루파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래요. 자 과연 바뀌었을까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아 더 많아졌습니다. 잘못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판은 말이죠. 그럴 법한 배심원들의 선택으로 잘못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순대까지 시켜 먹은 건 내 잘못이야. 다음부터 조심할게. 다음에 용돈 받으면 내가 떡볶이고 순대 쏠게. 그래. 다음에 튀김은 내가 쏠게. 오케이. 그래. 아, 친구가 이렇게 아주 훈훈하게 해야죠. 응? 아이고야. 아 이제 그럴 법하게 좀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 보아스쿨에서 만나요. 우리는 식스댄스.